맞다 이거. 소야 소야. 다가오라고 헌포에 제가 갔잖아요. 어. 왜 안 다가오냐고. 너 티마씨야? 운빨 로망스. 저 한국 대중음악상 타가지고 운빨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양이 타로에게 한번 누가 오실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르시안 고양이처럼 털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좀 털털하다는 뜻이겠죠? 드디어 암컷입니다. 수컷만 보면 환장하는 암컷 고양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실까요? 긴장되네. 왠지? 되게 천천히 오시네요. 되게 천천히 오시네요. 대박이네요. 섹시 마리안 춤. 스카이에서 이렇게 본 적 처음이라서. 어머, 너무 고우셔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더 예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한번 이겨먹으려고 오늘 많이 노력. 너무 예쁜데요? 여기 다 찢어졌다. 여기 벌써 찢어졌다, 여기. 큰일 났다, 이거. 사이드로 가려야 되겠다. 아, 이게 제 어필 포인트예요. 오늘 이 라인이 이렇게, 예. 이거 좀 많이 내보내주세요. 오늘 그러면 패션 컨셉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제가 구디 별밤을 제가 자주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구디 별밤에 갔을 때 먹히는 옷 베스트 3 중에 한 2? 한 두 번째 정도? 그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한 옷. 제가 예상을 했어요. 100% 여기 오면은 남자 스태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뭐 번호를 따든 내가 뭐 번호를 따 먹히든 좋다 좋다. 컨셉 너무 좋네요. 그죠 그죠. 네 오늘 네. 이미 기세가 너무 좋고요. 네. 근데 공통 부모가 있다고 저희 카더가든 소개팅녀로. 맞아. 그러니까요. 누나는 저 별로예요? 누나는 저 별로예요? 나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나는 야 이 개새끼야. 공 없는 저글링. 라 미친놈아. 그 네. 눈웃음이 너무 예쁘시고. 여자 이무일이라고만 알 수도 있어서 네, 선생님 그쵸. 소개를 약간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방방곳곳 저를 원하시는 남자들을 찾아다니는 헌팅걸 김지우입니다. 야, 진짜 나와가지고. 미쳐 아까? 지켜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호우 왜 이래요? 아, 여자들 조용. 남자분들 좀 부탁드릴게요. 김지우입니다. 와. 근데 약간 괜찮은데요? 여기 처음 오시면 이렇게 환영주를 따라드리는데요. 이게 술이고 이게 음료수거든요. 음료수는 이런 데 두지 마세요. 짬베리 술이 늘어가.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이럴 때 모셨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맨날 하고 싶은데요. 이런,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방송을 보니까 네. 너무 자기를 안 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팔 이렇게 들어요. 아, 예, 예, 이렇게 예. 해, 들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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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자, 네네. 술이 늘어간다.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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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이렇게 네 너무 네. 오늘 웃고 갈 줄 알았지만 네. 진짜 너무 생각보다 네. 더 약간 편안하면서. 근데 지금 편안하신 거 맞죠? 어? 선생님 그 홍석천님과 우이를 다루는 엄청난 남미새라고 하는데 과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네. 남미새니까 남신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남신사바 남신사바. 네. 시작. 남신사바 남신사바리야.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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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신사바. 오. 맞아요? 네. 될 수 있어요? 친구 될 수 있다고 한대요. 맞습니다. 오. 처음부터 느끼긴 했어요. 와 저도요. 네. 90년생 백말띠죠. 네 맞아요. 6월 15일에 태어난 그 세븐틴 호시님과 생일이 같아서 그 호시탐탐 남자의 눈 너무 노리게 나는 그런. 어우 나 진짜 오싹하다. 근데 왜 이렇게 저는 남자들한테 너무 많은 어필을 하고 다니거든요. 네. 정말 뭐 사실 엊그저께도 그 구디 별밤을 갔다 왔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이상해.
거기서 근데 다들 헌팅 하긴 해요 요즘? 그럼요. 가다가 지나가다가 뭐 마음에 들면 그 진짜 테이블 앉아가지고 술 한잔 하자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테이블에 안 오냐고. 약간 벅찬가? 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그 제작진 남자 제작진 분들한테 어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나요? 아니,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여자친구 있어요? 진짜 재미없다. 우리 별밤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뭐 하는데요? 거기요? 네. 거기가 얼마나 신명이 나냐면 앉아서 두부김치 먹으면서 맛있겠다. 그 댄스 타임 때 춤추고 발라드 타임 때 이제 남자들이랑 이제 합석이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진짜로 근데 이게 캐릭터가 아니고 진짜 자주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정원이랑 해가지고 같이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남자를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럼 남자랑 못 놀아. 아, 그렇지. 아, 그래요? 합석된 줄 알고. 아, 네, 안 돼요. 그래요? 여자들끼리 가야 돼요. 그러면 전혀 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저 구디 별밤에 진심이에요. 진실만을 얘기하세요. 진짜 가볼게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헌팅이 됐는데 같이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겹치는 친구들이랑 절대 놀지 않아요. 이상형이 다 다르고 밀어줘요. 너부터야? 너 누구? 해. 조인태. 나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절대 겹치지 않게. 폭스클럽이잖아요. 네. 본인은 여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런 여우들의 그 비법 같은 걸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저녁에 많은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 저녁에? 저녁이랑 밤에 넘어가는 그 시기에? 취한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걔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 같은 거. 어떤 이벤트? 뭐 그 연하나 만날 때였어요. 근데 전 약간 짜릿하고 쫄깃쫄깃한 걸 좋아해요. 근데 언제가 한번 경고를 했어요. 내가 전신 망사 스타킹을 내가 입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벤트네. 이벤트. 근데 언젠지는 몰라 그게. 다 같이 이제 놀러 갔을 때. 챙겨갔구나. 챙겨간 게 아니라 입고 갔어요. 아예 입고? 입고 차부터 막 뭐 고개 꼬물고 막 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걔한테 슬쩍 여기 살짝 보여줬구나. 살짝 보였어. 나 입었다? 그리고 바로 방으로 안 들어가. 이제 얘한테 이제 그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긴장감을 준다. 그렇죠. 나중에 짜라라 이렇게. 그 저는 약간 웃어도 쎄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 예쁘게 웃는 방법 알려주실래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는 게 와 너무 좋아요. 그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변 지인들은 저한테 이제 아 너가 그렇게 안 웃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웃으면 매력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 제 생각은 소리만 안 내면 되지 않을까요? 치열이 너무 좋으시다. 그 지윤님의 보석함에는 어떤 남자 연예인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늘상 말하는 이제 그 보석함에 있는 남자 배우가 저는 김선호님. 아 김선호님. 네네. 약간 강아지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약간 섹시한 강아지 느낌이 있잖아요. 눈빛이 맞아요. 네. 김선호님. 그리고 저는 또 요즘에 그 멜로망스의 김민성님. 너무 약간 너무 좋아요. 안경 쓰실 때 좀 멋있던데. 전 다 벗으나 벗는 게 더 좋겠어요. 안경 말하시는 거죠? 네. 선생님 그 초년 운기가 다소 그 약해서 노력에 비해서 크게 행복의 크기가 좀 적었대요 초년 운이. 네. 근데 이제 중년부터 이제 확 뛴다고 하는데 멋진 행운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너무 예쁜 말인 것 같아요. 멋진 행운과 성공이. 진짜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좀 많이 고생을 하셨었나요 전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개그우먼 지망생이셨는데 네. 공채 이런 거 하셨어요? 시험을 몇 번 봤었어요. 어디 가셨어요? KBS 시험도 보고 SBS도 보고 근데 이제 다 떨어졌죠.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저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시험을 1년 동안 준비하거든요. 그 옆에다가 그때 한창 그 낸시랭님이 나왔을 때여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그 호랑이 인형을 여기다 올려놓고 딱 당차게 딱 들어가서 큐린 마마 뭐 야옹 하는데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팍 올렸는데 큐린 섹스킬 야옹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딱 끊어요. 거기서 제가 준비한 거를 못하고 그냥 너무 잔인하다. 네, 그렇게 하고 네 하고 나와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그런 극단 생활 같은 것도 하셨어요? 네, 극단에서도 개그를 이제 배우겠다고 갈갈이 극단에도 있었고 개그왕이라는 극단에도 있었고 해와에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개그왕 극단에서 쌤이랑 진주를 만나서 백마TV를 나중에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고생하셔서 지금 이렇게 또 잘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맞아요. 그 개그맨 지방생 시절 때 연애도 하셨죠? 그럼요. 극단에서도 이런 거 하셨나요? 그때는 나이트를 다녔었나? 아무튼 뭐 또 신림의 그랑프리라고. 아, 메모할게요. 신림 아직도 있나요? 아니, 그럼요. 아직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그래서 헌팅도 좋지만 그런 음악 소리 같은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거. 내 예술적 감각을 깨우고 나를 되돌아보고. 근데 원래 그런 꿈도 개그 우먼이셨어요? 코미디언이셨어요? 원래는 제가 배우가 하고 싶었어요. 연기를 막 하고 싶었는데 그 연기 학원에 제가 막바지에 한 달을 딱 다녔는데 거기 선생님이 너 한번 개그과 시험 한번 봐봐 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신영 선배가 나왔던 네네네. 나도 김신영처럼 될 수 있겠는데? 약간 그 생각에 이제 그 학교로 간 거죠. 아니 본인 안에 캐릭터가 엄청 많잖아요. 네. 사실 안에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연기하시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심지어 차정원도 오디션 봤었고. 네, 그래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네. 여기 오셨던 분들 다 멋있긴 한데 그래도 같은 뭐라고 여자라서 그런 동지애를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 같은 가라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뭔가 결? 좋아요. 좋아요. 나랑 친구 할래? 근데 우리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친구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전 이게 솔직히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가 맞는 건지. 저 맞아요. 저 진짜 막 진심을. 아 진짜 왜냐면은. 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뭐 얘기는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얼굴 또 이 얼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맞죠? 네. 그죠? 전 아까 처음부터 친해지고 싶다고 얘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네. 나중에 술 한번 먹어요. 근데 저 술 먹자는 얘기하는 사람. 3, 2, 1. 액션! 시그널이에요, 전. 근데 아까 처음에도 물어보긴 했었잖아요. 네. 평일에 뭐 하냐고. 그게 다 그런 거 생각하긴 했어요. 왜 주말에 만날 생각은 안 해요? 주말 사람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남자들한테 이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 왜요? 남자들 그런 얘기하면 오해하지 않아요? 와, 이게 또, 네? 이게 또 이렇게 달라버리네. 네, 오해하잖아요. 오해를 해요? 아, 진짜 오해하잖아요. 아니, 그냥 술 마실래요? 아니, 저는 술 마실 때 하면 네가 사 이러던데요? 네가. 아, 뭔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난 사실 그것도 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 그래요? 괜찮다. 술 먹자고 했는데 얘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야, 걸려들었네? 약간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에 나. 아니,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서 술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제가 좀 술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이상하게 보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알아가고 싶다라는 목적에서 술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호감? 아예 그런 이상적 호감이 아니라 그냥 없어. 아니 그냥 오늘 끝나고 네. 막 뭐 꼼장어 먹고 싶은데 당장 앞에 있어 남자애가. 말 잘 통해. 그럼 야, 뭐 꼼장어 드실래요? 근데 만약에 꼼장어 먹으러 갔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뭐 술을 마시다가 막 이렇게 손 만약에 이렇게 잡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런 하죠. 와 진짜. 네, 좀 정떨어지지 않아요? 난 생각이 바뀌어. 아 근데 막 그런 술자리에서 은근슬쩍 이렇게 머리를 만진다거나 뭐 이렇게 약간 부딪히고 이러면 이제 슬슬 핸드폰 내려놓고 이제 갈 준비해요. 어머 와 싫지 않아요? 너 너무 좋던데? 아, 진짜? 근데 저는 고민인 게 이제 남자들이 이제 막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되게 지금 좀 듬직하고 좀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꼭 누가 꼬이면은 연하에 막 티켓타가 너무 잘 되고 막 잔망스럽고 이런 친구들인 거예요. 저는 좀 제가 이제 케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지껏 좀 그런 연애들을 많이 해서.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케어하는 맛이 있어요. 엄마처럼 챙겨준 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 막 고기를 막 구워주는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고기를 구워주고 싶거든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제가 한번 고기 좀 구워드릴까요? 좀 괜찮죠? 너무 좋아요. 근데 계속 제가 지우 언니한테 플러팅 하는데 느껴지곤 해요? 맞아요. 그리고 목이 메인다. 약간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그치, 아무래도 부정을 이기는 게 긍정이야. 무조건 맞아요. 긍정을 그걸 믿어요. 이렇게 친해져서 표현도 많이 하고 이런 내가 약간 어색하지 않게 되어가는 그 모습이 내 자신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 아니 근데 제가 그냥 하는 소리 같은데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뭐야? 나 그 여자들 이렇게 나한테 환장하더라. 그러니까 인생은 장비빨, 유라는 운빨이에요. 요즘 행복한 삶을 만끽 중이신데 그래도 나름의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거 진짜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이게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라 진짜로 별밤을 제가 제 삶의 낙이었어요. 그 전에. 근데 이제 좀 유명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얼굴 알고 나서부터 제가 거기를 잘 못 가는 거야. 못 가요. 그러니까 아 여기 대중의 시선에 묶였구나. 걔네 애들이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나를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합석이 됐잖아. 여기는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베프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내 친구를 만났어 이러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친구라고 해줘요. 누가 물어보면 친구라고 해줘요 라고 놀았어요. 어떡해. 그래도 연예인병 걸린 거 아니에요? 누가. 아 근데 그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캐릭터인 줄 아나 보다. 그냥 여기에 계속 갇혀있는 줄 아나 보다. 근데 내가 어디 가서든 내가 내 본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캐릭터로 보냐고. 그래서 다가오기가 약간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다가오라고 헌포에 제가 갔잖아요. 왜 안 다가오냐고. 나는 이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뭐하러 굳이 그 많고 많은 술집에 내가 화딱지를 뭐하러 가냐고. 놀러 가는 거잖아. 무슨 사인이라도 보내야 되나 봐. 사인 보내. 거기 앉아가지고 어깨 까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사인인지 뭐야 미치겠네, 이게. 미치겠네. 미치겠네 진짜. 어떡해. 연예인이라고 이제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진짜로? 아니 연예인들은 어떻게 쉽게 다가가. 부담스러워요? 뭐야, 부담스러울 수 있어. 아니 뭐 연예인. 그렇지.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말 못 걸어. 다음에 말 걸어요 만나면. 언니 유명해졌는데 어떡해. 그럼 다시 돌아갈 거야 옛날로? 너 티마씨야? 어? 너 못 그래도 거지. 그래도 이거를 뚫고 나를 차지할 남자가 있어야지. 놀아야지. 오래 있대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할 수 있어. 나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놀고 싶다라는 거죠. 약간 잘 될 거야. 오늘 저로 인해서 기운은 좀 받으셨어요? 저는 사실 기운은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 시간 거 좋아해요. 기운은 그냥 내가 알아서 받은 것 같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죠, 그죠. 얘기를 했을 때. 그 맞다. 그리고 키링 선물도 있는데요. 여자 출연자분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왜요? 왜 부담스러워요? 분위기라든지 뭐 되게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아니 너무 편안하니 너무 좋지. 이렇게 환경이 얼마나 좋아. 지금 잠깐만 성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훌륭하구만! 1, 2, 3번 중에 한번 골라보실래요? 3번. 3번? 헌팅 성공. 헐!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조심히 가세요. 이게 뭐야? 아, 아까 진짜 번호 주고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 요즘에 나 진짜 남자랑 너무 놀고 싶은데 난 그런 자리가 없어. 환경은 좀 어때? 나는 너무 흡족스럽고 난 솔직히 뭐 유라고 나발이고 나는 여기 이렇게 남자 많은 것들 너무 괜찮다. 여기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사람들 인상 봐봐. 지금 다 여기 남자들 와꾸베리 봐봐. 여기 봐봐. 웃을 때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뭐 지금 연애는 하고 계시고? 아 그냥 진실을. 아니 왜 이렇게 내가 뭐만 물어보면은. 근데 언니 왜 안 가세요? 조금 더 드시려고? 아니 번호 주고 갔자매. 같이 핸드폰 가져올게요. 언니 연락 주세요 언니. 진짜 정말 말도 편히 하고 이렇게 해서 가까워져야 돼. 아유 그래서 뭐 진짜로 저 마음에 드는 사람 있거나 이러면은 일단 여기 너무 공개된 자리니까 DM으로.